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키 출판사에서 발간된 오프라 윈프리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면의 상처가 되고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적 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성장기 시절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아동정신의학자와 10번의 대화를 나누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는 질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이 책,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프롤로그. 또 그치지 못해? 할머니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다. 제 얼굴은 바짝 굳어졌습니다. 심장도 다림질을 멈췄죠. 저는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다 널 사랑해서야. 할머니는 제 귀에 대고 늘 그렇듯 자기 변명을 읊조렸어요. 어렸을 때 저는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당신은 양육자가 체벌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용인되던 시절이었죠. 저희 할머니 해티메이는 그 관행을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저는 겨우 3살밖에 안 됐음에도 제가 당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억나는 가장 심한 매질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벌어졌어요. 교회에 가는 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기 직전 집 뒤에 있는 우물에 가서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농가에는 실내 배관이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문득 창문을 통해 제가 손가락으로 물을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그저 순진하게 몽상에 빠져 있었을 뿐이지만 마실 물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사실은 할머니를 몹시 화나게 했지요. 할머니는 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느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살갗이 부풀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저는 매를 맞고 나서 흰색 나들이 드레스를 간신히 차려입었죠. 피가 배어나와 빳빳한 천에 핏빛 얼룩이 번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또 노발대발한 할머니는 드레스에 피를 묻혔다며 저를 무지막지하게 꾸짖은 다음 주일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런 게 남부 시골에서 흑인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매를 맞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맞았습니다. 물을 쏟았다고, 유리를 깼다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언젠가 어느 흑인 코미디언이 가장 긴 산책은 내가 맞을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회초리를 가지러 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회초리로 쓸만한 게 없을 때는 직접 회초리할 만한 것을 찾아와야 했어요. 가늘고 어린 가지가 가장 쓸만했지만 또 너무 가늘면 두세 가지를 엮어서 더 튼튼한 회초리로 만들어야 했죠. 할머니는 종종 제게 회초리 엮는 일을 억지로 돕게 했어요. 때로는 한 주 동안 매 맞을 거리들을 모아두기로 했지요. 토요일 밤에 제가 갓 목욕을 마치고 발가벗은 상태가 될 때까지요. 매를 맞다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 되면 할머니는 제게 얼굴에서 그 뾰로통함을 싹 지우고 미소를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매 맞은 일 따위는 없었다는 듯 묻어버리라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저는 문제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질 때나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음을 의미하는 눈빛을 알아보게 되었죠. 할머니가 못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걱정했고 제가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랐던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무는 것 또한 침묵이 체벌과 아픔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후 40년 동안 그 조건화된 순종의 패턴, 깊이 뿌리내린 트라우마가 제가 살면서 맺은 모든 관계와 상호작용, 제가 내린 결정들을 지배했어요. 매 맞는 일, 그런 다음 억지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는 일, 심지어 매를 맞고도 미소까지 지어야 하는 일은 제게 아주 오래가는 여파를 남겼고 그 결과 저는 삶의 대부분을 남들 비위 맞추기의 달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었더라면 경계선을 긋고 자신 있게 안 돼 라고 말할 줄 알게 되기까지 반 평생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로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과 지속적이고 다정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애 초기에 제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했던 구타, 정서적 파탄, 끊어진 연결성은 분명 제가 스스로 독립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굴이라는 시에 강렬한 시구처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니까요. 지금도 어린 시절 제가 당했던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브루스 페리 박사님에게서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용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수천 명에게서 배운 것은 저를 보살펴 주었어야 마땅한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부당한 취급이 제게 끼친 영향은 엄밀히 말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향에는 생물학적 반응도 있었지요. 어려서 겪은 학대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제 뇌는 적응하는 방법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페리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경이로운 뇌가 지닌 독특한 적응성에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이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페리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 뇌가 스트레스나 생애 초기의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결정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렌즈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대화, 뇌가 세계를 파악하는 법. 매년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기들은 각자 다른 특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으로 들어서지요. 어떤 아기들은 감사와 기쁨의 환영을 받으며 환희에 찬 부모와 가족의 품속으로 보살핌을 받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 다른 부류의 아기들은 다른 인생을 꿈꾸었던 젊은 엄마나 가난의 무게에 짓눌린 부부, 학대의 악순환을 영원히 답습하는 분노에 찬 아빠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든 그러지 못하든 현재와 과거의 모든 갓난아기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온전성의 감각을 지닌 채 이 세상에 왔다는 점이지요. 우리는 내가 이대로 충분한 존재일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가 자격이 있나? 사랑받을 만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삶을 시작하지는 않지요. 의식이 생긴 최초의 순간에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아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기들의 세계는 경의의 장소지요. 그러나 최초의 호흡을 하면서부터 이 작은 인간들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줄 이는 누굴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위안을 줄까요? 양육자의 난폭한 감정 폭발 때문이든 혹은 그저 위안을 주는 목소리나 다정한 손길이 없어서든 이때부터 삶은 아주 많은 아기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생애 초기의 만남들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서로 다른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저의 유년기에 항상 깔려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어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딱 한 번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버티나가 그동안 자랐던 미시시피주 코시아스코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에서였다지요. 아버지 버너는 자신이 어머니의 분홍색 푸들스커트 밑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는 했어요. 그 단 한 번의 만남 후 아홉 달이 지나 제가 이 세상에 도착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무도 원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출생증명서를 보내 아기 옷을 살 돈을 요구할 때까지 저의 존재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헤디 메이 할머니의 집은 아이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아이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휘저으며 저를 쫓던 기억은 뚜렷이 남아있지만 제게 직접 말을 건넨 기억은 전혀 없어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밀워키로 이주한 어머니와 내슈빌에 살던 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지냈어요. 두 사람을 모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사이에서 강하게 뿌리를 내리거나 연결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러키 노스쇼어에 폭스포인트에서 주급 50달러를 받고 가정부로 일했죠. 어린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보살필 시간은 별로 없었죠. 저는 항상 그런 어머니를 귀찮게 하거나 걱정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늘 서먹한 거리감만 안겼고 저라는 어린 여자의 욕구에 대해선 냉담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모든 에너지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남는 일에 들어갔지요. 저는 저 자신이 항상 짐으로 먹여야 할 또 하나의 입으로 느껴졌어요.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간부터 저는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들, 학대와 방임의 수많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흡수한 후로 아이가 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한 존재, 인정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갈망이 깊이 자리 잡지요. 자라나는 동안 이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흔히 자기 파괴적 행동, 폭력, 성적 문란함, 중독 같은 더 복잡하고 좌절감을 안기는 패턴에 빠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표현할 말을 베기도 훨씬 전에 뻗어내린 뿌리를 캐내는 작업이지요. 겨우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이든 수년간 지속된 일이든 강렬하거나 무섭거나 고립을 초래한 감각 경험들은 여러 방식으로 뇌 속 깊은 곳에 갇힌 채 남게 된다는 걸 페리 박사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가 계속해서 주변 세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흡수하며 발달하는 동안 모든 순간은 앞서 지나간 모든 순간 위에 쌓여가지요. 저는 늘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들어 있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페리 박사님과 협업을 하며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떡갈나무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도토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삶을 지탱하는 균형을 찾아서.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심장이라는 경이로운 기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의 에너지를 꾸준히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최소 11만 5천 회를 박동하지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의 필수 영양분을 전달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제 외에도 심장 박동은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일을 담당한답니다. 강하고 고른 심박은 평온한 감각을 안겨줄 수 있죠. 빠른 스타카토의 심박은 더없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요. 40대 후반 어느 즈음에 저는 심장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두루들 떨리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에는 자다가 깨어보니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평생 처음으로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녹화하던 스튜디오 밖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두근거림이 폐경기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더군요. 한 의사가 그 말이 사실이며 제 몸이 실제로 폐경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켜 주었는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안심이 되기도 하고 경외감이 들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 심장이 제게 직접 보낸 그 메시지는 제가 저 자신의 생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준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 메시지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사실, 그러니까 제 몸이 항상 제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은 우리 안녕에 관한 상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심장은 육체적 건강과 감정적 건강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매우 긴밀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심장이 경고를 보낼 때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 영향을 느낍니다. 심장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겪은 후로 저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몸속 알람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그런 리듬의 변화는 하나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제가 페리 박사님에게 배운 것처럼 항상 과도한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육체와 감정의 전반적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불안증, 우울증,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환과 장기적 스트레스 사이에는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처음으로 스트레스 조절이 몹시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기자로 취직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팀플레이어가 하고 싶었지만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뿌리 뽑힌 가족, 성적 확대, 지속적인 구타 등 어렸을 때 일어난 트라우마 사건들이 저를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길들였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킬 때조차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를 느꼈을 때 그 신호를 무시했고 대신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약, 바로 음식으로 저 자신을 위로했어요. 제 인생이 리듬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저는 그 신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더 많은 위안을 구했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자의식에 깨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정된 에너지밖에 없다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자신의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압도감에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뒤로 후퇴합니다. 싫다고 말할 줄도 알게 되었고요. 제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칩니다. 또한 저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고 일요일은 그저 내가 나로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재생의 시간으로 온전히 떼어놓습니다. 저의 평온을 침범하는 누군가가 이 시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면 저는 쉽게 짜증이 나는 민감한 상태가 되고 곧잘 불안해지며 결정을 내리는 일을 몹시 힘들어하게 돼요. 한마디로 제가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지요. 저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르고 항상 잘 듣는 방법은 자연 속을 걷는 거예요. 그냥 나의 호흡과 일정한 심장박동, 나무의 고요함 혹은 잎사귀의 섬세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만물의 온전함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요. 음악, 웃음, 춤, 뜨개질, 요리,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위안을 주는 일을 찾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선함과 세상의 선함에 늘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대화. 우리는 어떻게 사랑받았나? 저는 어둑한 방 안에서 한쪽에서만 반대쪽이 보이는 거울을 통해 엄마인 글로리아와 세 살 된 딸 틸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함께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글로리아는 틸리가 보내는 신호를 잘 따라가고 있었고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맞춰주고 있었죠. 둘 다 전보다 더 서로를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지난 2년간 글로리아와 틸리가 함께 방문할 때마다 계속 지켜봐 왔는데 그동안 긍정적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제 왼쪽에는 틸리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새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는데 지난 2년 사이 다섯 번째로 바뀐 담당자였어요. 오른쪽에는 틸리의 위탁모인 마마피가 있었고요. 마마피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죠. 마마피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위탁모가 되어 주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제게 트라우마와 치유에 관해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가르쳐준 사람이 아마 마마피일 겁니다. 글로리아는 6살 때 가족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 안에서 자라면서 적응하지 못해 몹시 힘들어했고 이 위탁 가정에서 저 위탁 가정으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지요. 글로리아는 여러 트라우마를 겪은 탓에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치료사, 위탁 양육자, 담당 사회복지사, 판사, 교사 등 모든 사람이 글로리아를 오해했어요. 20년 전에는 트라우마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18세가 되어 시스템에서 벗어날 나이에 이르렀을 즈음 글로리아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자가 투약 시도로 이미 다양한 마약을 사용하는 상태였죠. 19번째 생일의 글로리아는 임신 8개월에 오갈 데 없는 신세였습니다. 20번째 생일에는 아직 갓난아기인 딸이 있을 뿐 아무런 지원도, 가족도, 직업도 없었죠. 결국 아동보호 시스템이 틸리를 글로리아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다행인 건 틸리가 곧바로 마마 피에게 보내줬다는 점이에요. 이후 2년에 걸쳐 마마 피는 글로리아와 틸리 두 사람을 모두 도왔어요. 틸리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글로리아가 마약과 술에 손대지만 않는다면 틸리와 함께 있어주고 틸리의 인생에 관여하도록 글로리아를 이끌어드렸죠. 마마피는 글로리아에게도 틸리 못지않게 안전하고 안정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글로리아가 몸은 어린이지만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걸 알아봤던 겁니다. 처음에는 글로리아는 마마피의 노력에 별로 동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9달 정도 지나자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더군요. 그 즈음에는 틸리도 글로리아도 상당히 성장해 있었어요. 글로리아가 스스로 틸리를 보살필 수 있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아동보호기관이 법원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해요. 우리가 유리벽 너머에서 글로리아와 틸리를 관찰하고 있던 것은 바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준비한 제 결합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틸리와 글로리아를 지켜봤어요. 10분쯤 놀다가 글로리아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을 몇 개 꺼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세션에 사탕을 가져오면 안 되죠. 반대쪽에서는 그 말을 들은 마마피가 흥분해서 몸을 들썩이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안심시키려고 조용히 마마피의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마마피는 글로리아와 틸리 두 사람을 모두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틸리는 당뇨병 전기였어요. 치료 첫 해 우리는 관계를 꾸려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글로리아가 사탕을 줘서 틸리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죠. 우리는 그것이 위탁 양육자들이 어린 시절에 글로리아를 다룰 때 사용한 기본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글로리아에게는 사탕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자라날 당시의 세계를 흡수하며 발달합니다. 자기가 사랑받은 방식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죠.
글로리아는 그저 자기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말을 이었어요. 글로리아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당뇨병 전기 환자잖아요. 이건 학대 행위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건 무설탕 사탕이에요. 틸리의 새 담당자이자 아마도 다른 아이들을 60명쯤은 더 담당하고 있을 이 사회복지사는 최근의 보고서들을 읽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하시죠?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글로리아한테 준 거니까요. 저는 마마피가 미소 짓는 걸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틸리의 당뇨병 전기 상태와 사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글로리아의 충동 사이에 균형을 잡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 우리 임상팀의 한 사람이 글로리아를 혼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틸리를 만나기 전에 몸을 수색해서 사탕을 숨겨왔다면 틸리를 못 만나게 하자는 거였죠. 마마피는 반대했어요. 그 가여운 아기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딸한테 사탕을 좀 줘야지. 그게 글로리아가 아는 전부라고요. 벌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서는 좋은 부모로 만들 수 없어요. 아이를 더 사랑해주는 엄마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글로리아에게 사랑을 더 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리아를 꾸짖는 대신 그냥 사탕을 무설탕 사탕으로 바꾸게 하고 영양과 당뇨병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물론 마마피는 글로리아와 틸리 모두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고요. 우리는 새 담당 복지사에게 이런 설명을 한 다음 글로리아와 틸리 모두를 잘 지원해주면서 재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글로리아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마마피는 글로리아와 틸리 가족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의 용기를 꺾기보다는 글로리아와 틸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놀라운 특징 하나는 각자의 세계에 맞춰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뉴런과 신경망은 자극을 받으면 실제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지요. 뉴런과 신경망을 자극하는 건 우리가 겪는 구체적인 경험들입니다. 말하자면 뇌는 사용의존적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에 관여하는 신경망은 아이가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연습함으로써 그 신경망을 활성화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 의존적 변화들이 다시
피아노 연주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요. 이렇듯 반복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경 가소성의 측면은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예술, 학문에서 연습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 하나는 특정성입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든 변화시키려면 바로 그 특정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싶다면 단순히 피아노 연주에 관한 글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건반에 손을 얹고 연주를 해야 합니다. 피아노 연주에 관여하는 뇌 부위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부위들을 자극해야만 해요. 이 특정성 원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뇌가 중재하는 모든 기능에 적용됩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면 사랑하게 해주는 신경망은 발달하지 않아요. 바로 글로리아의 경우처럼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용하고 연습하면 그 능력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 트라우마라 부르는 것들. 그녀는 비구름처럼 회색빛 옷을 입고 다녔다. 무거운 진실을 담은 이 몇 개의 단어가 저를 단박에 신시아 본드의 베스트셀러 소설 루비로 끌어당겼습니다. 신시아는 위험에 처한 노숙자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했던 여러 해의 경험과 성적 학대 생존자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극적으로 태어나 끔찍한 공포와 악령 같은 기억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용감한 여자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북클럽 작가와의 대화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신시아는 오프라 매거진에 자신이 분투해온 정신건강 문제를 자세히 털어놓는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신시아는 무척 오랫동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세상을 고통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는 사실 뿐이었다고요. 신시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잠을 거의 못 잤고 밤마다 기억들이 돌아올까봐 경계를 바짝 세우고 지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무거운 것이 침대 위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깊은 수치심이 내려앉았다. 나는 왜 기운을 내고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별 후에 다시 힘을 내 일어서고 실직이나 압류, 그보다 더 나쁜 일에서도 회복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나 자신을 고칠 수가 없었다. 내 인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신시아는 자기가 그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져버리기를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강인함의 가면을 쓰고
견뎌내는 법을, 강하게 버텨내는 법을 배웠죠. 그러나 너무도 어두운 순간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했답니다. 결국 신시아는 우울증과 PTSD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난 뒤 신시아의 인생에 함께하던 사람들 모두가 신시아에게 힘이 되어 주지는 않았어요. 내 말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의 결정들, 내 경력, 부모로서 나의 능력 모두가 의문에 묻혀졌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시아는 자기가 필요로 하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들로 인해 무력해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웠다. 신시아는 이야기를 통해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에 닥친 트라우마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보통 생애 초기의 경험들과 성인기의 의사결정 패턴 사이에 그 관계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을 그건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지요. 아니면 불편한 뭔가를 마주할 때마다 재빨리 넘어가 버리려는 마음에서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무마하거나 그냥 묻어버릴 방법을 찾아내지요. 트라우마와는 화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트라우마의 본질은 감정적 충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면 신체와 감정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로 그러한 트라우마의 결과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가져온 파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흡수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쓰는 렌즈는 사실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애 초기의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트라우마의 결과이자 그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내내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결정, 나쁜 습관, 자기 방해, 자기 파괴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게 하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토록 강력하게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뭐가 잘못된 거니? 라는 부적절한 방향의 비판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모든 종류의 중독, 불안, 우울증, 분노, 한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 해로운 연애의 반복, 저는 이 모든 고통이 똑같다고 확신해요.
거의 모든 파괴적 행동을 관통하는 절망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감정입니다. 자기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이 그토록 잦은 이유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충분한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집안 가득 좋은 물건들을 채우고 인생이라는 그림을 아름다운 액자에 끼워 넣었다고 해도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깊이 묻어두기만 한다면 당신의 상처 입은 부분이 당신이 공들여 쌓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트라우마 경험의 존재를 암시하는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페리 박사 같은 전문가들이 개발한 도구들을 사용해 독자들이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순간들을 짚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동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여기 당신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희망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요. 신시아가 썼듯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 일은 한 번에 한 순간씩,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